안녕하십니까. 하일부부 채널 러다바입니다. 저번 주에 영상이 따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좀뭐 뉴스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와이프의 의견으로 저번 주에는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다려주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본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일본을 가기 전에 이렇게 차 페달을 새 걸로 바꿨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페달을 좀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좀 일찍 출발을 했거든요. 차에 캐리어 두 개가 들어가도 공간이 넉넉하더라고요. 하긴 뭐 평소에 뭐 유모차를 그렇게 들고 다니는데 뭐. 와이프를 기다리며 잠깐 생각을 하다가 출발했습니다. 아침에 가니까 5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사는 데서 1시간 20분 아니면 1시간 30분 걸리는데 아주 쭉 달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딱 날씨가 이쁘더라고요, 이날. 저희가 일본 가는 날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게꼭 누가 일본 빨리 가라고 하는 것처럼 친정집이 아니라 저는 여행 가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꼭 쉬러 가는 것처럼. 뭐,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 가서 뭔가 목적지를 정하고 하루에 얼마만큼 돌아다녀야 된다는 그런 여행의 압박도 없이 그냥 일본에 쉬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뭐, 궁금하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차량 연비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제 차량은 BMW 3GT 16년식 기본 모델이고, 연비가 23.9 정도 나왔네요. 출발할 때 기름 넣고 출발해서 아마 제로로 돼 있었을 거고. 이 드림카를 타고 다닌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팔방미인 같은 자동차입니다. 인천공항에 저희가 여유롭게 도착해서 천천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밥 먹다가 비행기 못탈 뻔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항상 게이트에서 30분 기다리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0분 전에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밥 먹고 쇼핑하고 갔더니 진짜 못탈 뻔했습니다. 다행히 늦진 않았고 한 5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탑승하려고 딱 게이트에 들어갔더니 저희가 꼴찌더라고요. 진짜 좀만 더 늦었으면, 인천공항에서 방송 나올 뻔했습니다. 저희 이름으로. 그래도 탑승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음엔 좀더 여유롭게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이 비행기가 타서 출발할 때까지 한 20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정말 지루한 것 같아요. 그래도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고 출발할 때는 뭔가 마음이 굉장히 설렙니다. 이제 금방 일본에 도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대로 2시간은 비행해야 일본에 도착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못된 거지, 옛날에는 그 전에 탔을 때는 1시간 반인가밖에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거의 한 2시간 비행을 했어요. 꼴에 전날에 넉넉하게 잠을 잤는데도 비행기 타니까 몸이 이렇게 노곤노곤 졸렵더라고요. 운전하고 올 때도 안 졸렵더니. 이렇게 비행기를 타서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졸아서 잘 몰랐는데 무슨 거의 우주 근처까지 갔다 왔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를 잘했습니다. 저같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이런 거 보면 별로 이 정신 상태 좋지 않아요. 항상 불안감에 떨거든요. 비행기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이거 이렇게 큰 쇳덩어리가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뭐제 걱정은 전혀 상관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제가 일본 갈때뭐 제주에어도 타보고 티웨이도 타보고 대한항공도 타봤는데 제가 타본 거 안에서는
제일 빠르게 비행기가 착지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랜딩한다고 하나요, 이거?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착지를 해가지고 저 진짜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아, 혹시 그 걔는 어떻게 했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걔는 저희 부모님 집에서 3박 4일 동안 잘 자고 먹고 놀고 했습니다. 어휴, 부모님이 털도 빗겨주고 저희보다 더 잘해주세요. 콩자도 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와이프가 찍었는데, 와이프가 이게 찍으면서 나갈 때, 날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와이프 동생이 제 친구한테 인스타 DM으로, 저한테도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서로 몰래 연락을 했습니다. 와이프 동생이, 언니를 마중 나가고 싶다. 근데 몰래 나가서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뒤에서 오고 있는데, 와이프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제 뒤에서 와이프 동생이 뛰쳐나옵니다. 이 1년 반 만에 만나는 언니를 보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데, 제 와이프는 계속 웃으면서 장난치고 있어요. 감정이 메마른 여자. 그게 바로 제 와이프입니다. 바로 일본에 도착했으니까 일단 입에 뭐 넣어야겠죠? 뭐든 먹어야 되거든요. 일단 일본 도착하자마자 뭐 먹기 시작해야 돼요. 마이구미를 먹든, 뭐, 젤리를 먹든, 뭘 먹든. 저는 일본 세븐일레븐 커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일본 세븐일레븐에 있는 카페라떼가 거의 한 한국에서 파는 라떼 5%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와이프네 집은 니가타현이라고, 비행기 내려서 스카이라이너 한번 타고 신칸센까지 한번 타야 집에 도착합니다. 총 뭔가 타서 이동하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된것 같아요. 또 저녁에 도착하니까 이게 와이프네 부모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이 스시 빼고는 다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나베. 이 스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꼭 한국 그 들깨 칼국수랑 비슷한 맛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일본풍인 느낌. 당연히 일본이니까 또 스시는 안 빼놓고 또 준비해주셔가지고, 이 신선도가 이거. 사온 건데도 신선호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치킨 가라아게인데, 한국의 그냥 순살 치킨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본풍으로 맛이 좀 달라요, 뭔가. 그리고 또다 먹었는데, 죽을 것 같지만, 일본에 왔으니까, 저녁에 또 편의점 또 갔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어요. 오뎅도 사와서 먹었는데, 치킨도 이런 식으로 팔고, 맛이 다 다른데, 치즈 맛이랑 좀 이상한 맛이 하나씩 있어요. 한국에선 안 팔릴 것 같은 그런 치킨 맛. 하룻밤 푹 자고 내려왔습니다. 와이프네 니가타현은 굉장히 시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의 시골에서도 개깡 시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와이프네 집은 큰 주택인데, 예전에는 스키 타러 오는 손님들 상대로 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개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개인 집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잘안 보이는데, 와이프네 이집 근처가 높은 건물도 없고 산이 다 스키장으로 쓰는 산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광활하게 돼 있어요. 넓고 높은 건물이 없어서 탁 트여 있고. 이 일본 건물의 감성. 다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 주택이거든요, 보통. 야, 정말 날씨 좋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도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이런 식이지만, 제가 있을 때 동안은 날씨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와이프 아버님께서 이렇게
손수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점까지 운전도 다 해주시고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영상과 소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1부, 2부로 두 개로 나눴습니다. 1부는 일단 일본에 도착하는 것까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6시간에서 거의 뭐 걸어서 이동하고 뭐 그런 것까지 합치면 한 7시간 정도 이동을 한것 같아요. 저희 애기도 다행히 비행기에서 많이 울지 않았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기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쉬는 동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